오늘은 멸망 직전까지도 상남자의 나라였던 고구려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고구려의 멸망하면 668년만 생각하지만 고구려의 멸망은 666년 12월부터 시작되어 668년 9월 평양성 함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연남생의 요동지역 영지를 당나라의 통제로 바쳤지만 나라가 멸망 직전인 상황에도 2년 가까이를 버틴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멸망 그 자체가 아닌 전쟁에서 드러나는 수치입니다. 연남생에 의해 압록강 이북지역이 박살난 상황이었지만 고구려는 무려 총 40만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했고 남소성 전투에서는 말갈족까지 투입하여 같이 싸웠습니다.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 1차 2차 고구려와 당의 전쟁을 을지문덕, 영개소문 같은 초인들의 기량이라고 한다면 3차 멸망 직전의 고구려 당나라의 전쟁은 고구려 당나라 양쪽의 힘과 힘으로 밀고 밀리는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영개소문의 아들들의 권력 다툼으로 지옥을 초래하긴 했지만 최후 자체는 한국 역사상 가장 장렬하고 처절했으며 제국다운 위엄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